37페이지의 핵심 문제입니다. 집에서 다 풀어보셨죠? 네, 좋습니다. 1번. 효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선택지 1번. 한중류의 수는 한중류의 기재 반응에 관여한다. 당연한 얘기죠. 1번 맞고. 그럼 남은 2, 3, 4번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무기총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무기총매는 내용에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런데 효수의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 온도를 무슨 온도? 그렇죠. 최적 온도라고 했고,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을 때 반응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왜? 그 이유는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이다. 효소가 변성된다는 얘기는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 구조가 달라지니까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모든 효소의 최적 pH는 7이다. 이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의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경우에는 최적 pH가 2 정도가 되고, 여기에 다른 게 있다. 4번 모든 효소는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다.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는 효소는 없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은 1번. 2번 효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방금 주성분 단백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2번 활성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이 답이고. 3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맞고요. 4번 pH의 영향을 받는다.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최적 pH가 7, 아밀라제. 입에서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의 경우에는 pH 7을 벗어나면, 7보다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pH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수 있죠. 답은 2번.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반응 중에는 약간 변하죠. 하지만 반응이 다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1번 맞고 1번이 답이고요. 그럼 나머지 또 어디가 틀렸는가 봐야 되죠. 2번 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만 pH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pH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3번 하나 효소는 여러 가지 기질과 반응한다. 아니라고 했죠. 한 가지 기질에만, 실은 효소와 기질이 되게 직접 반응하는 거 아니죠.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4번 효소는 활성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4번 문제. 효소의 기질특이성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예를 들면 아밀라아제는 녹말만 분해시킨다.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2번에서 아밀라아제가 위에서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는 것은, 침해 pH가 7인데 위에 pH가 2죠. 아밀라아제 최적 pH 7. 2에서는 작용을 못하죠. pH 때문이고. 3번 배꼽티를 자주 입는 여성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배의 온도, 그러니까 내장기관 위 소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죠. 그거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4번 펩시녹에는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질 특이성은 아니죠. 이 말은 펩시녹에는 효소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작용을 한다. 답 1번이고. 5번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은, 1번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점액 덩어리 생긴다. 이건 효소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식혜를 만들 때 녹말이 엿당으로 변하는 것은, 그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사용하는데 그 엿기름물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맞고.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밥에 있는 주성분 녹말은 단맛이 안 나죠. 다당류니까. 그런데 자꾸 씹다 보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고 그 엿당이 단맛이 나죠. 그러니까 맞죠. 4번 상처가 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난다.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그 효소에 의해서, 상처 난 부분의 그 효소에 의해서, 그 효소 카탈라아제죠. 카탈라아제 또는 카탈레이스라고 발음하죠. 반응 계수까지 맞추면 과산화수소 2 빠졌네요.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의 물과 한 분자의 산소로 보내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효소 반응. 답은 1번. 자, 단원 테스트 2장에서의 물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내용과, 그리고 제3장의 효소에 대한 5문제 봅시다. 자, 1번.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 ATP를 필요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 물질 수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 이동한다 그랬지. 기체 상태라면 분압 차이에서, 고분압에서 저분압으로 기체 이동하는 거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의 예를 들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또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했죠. 물론 확산을 더 나누면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기체교환은 단순확산에 해당이 되죠. 산소, 이산화탄소 등. 그러면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의 차이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촉진확산의 경우에 ATP 소모는 없다. 그럼 두 번째가 삼투현상. 삼투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확산. 반드시 반투막을